안녕하세요, 고추냉이 TV입니다. 오늘은 앞에서 보신 영상처럼 한 마리의 흑룡이 아니라 흑똥 한 마리의 흑룡을 소환할 수 있는 실험을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외국에서는 이 실험의 이름을 Black Snake Experiment라고 하는데요. 즉 한국말로 하면은 검은 뱀 실험. 우리는 멋있게 흑룡이라고 말하는데 뭐 검은 뱀 아니면 흑룡, 흑똥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로 부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흑룡 실험은 이름과는 다르게 굉장히 간단한 재료로 해볼 수 있는 실험인데요.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흑룡 실험을 할 준비물인데요. 첫 번째로 모래와 약수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설탕과 베이킹소다 그리고 지퍼, 라이터 기름과 토치 쓰신 분들은 뭐 라이터 같은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저울까지 큰 준비물을 가지지 않고 흑룡을 소환해 볼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줄 거는 설탕과 베이킹소다를 덜어줄 건데요. 설탕은 40g, 베이킹소다는 10g을 덜어줄 겁니다. 저울에 전원을 켜주고 0g에 맞춰준 다음에 설탕부터 무게를 재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커를 올렸으니까 0점을 다시 맞춰야 되겠죠? 39.2 40.4 40 딱 됐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소다를 다시 0g에 맞춰놓고 베이킹 소다를 2.8, 4.5, 4.2, 4.9, 10. 아까 전에 담아주었던 설탕과 소다를 섞어줄게요. 충분히. 어우, 기름 냄새가 심하네요. 이 정도면 되겠죠? 여기에 아까 전에 다 섞어주었던 이 설탕과 소다를 한번 위에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주면 준비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솔직히 저도 이게 진짜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진짜 되는지 토치를 가지고 한번 불을 붙여줘서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셋, 둘. 오, 오, 이거 보시면 지금 진짜 격렬히 반응하고 있어요. 오. 약간 냄새는 좀 달고나 냄새. 뭐지? 반응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원래 흑룡이 나와야 되는데. 재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셋, 둘. 오, 불기 너무 센가? 올라와. 제 용은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깨울 수 있을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될 것 같은데. 오, 될 것 같아. 틀어지지 마. 거대한 용을 만들어야지. 근데 안 돼. 지지해 줘야 되는 용이네. 근데 뭔가 계속 나오긴 하는데. 용이 뭔가 뭔가 놓으면 이 용의 성장이 끝날 것 같아.
더 올릴 것 같은데? 억지로 뽑아내는 중. 용인지 모르겠는 용. 잘 보시면 여기 부분이 단단해 보이지만 이렇게 잘 부러져요, 생각보다. 이렇게. 그 냄새는 달고나 냄새가 나는 용이었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흥똥? 흥용의 잔해인데요. 시작은 화려했지만 끝은 이렇게 형편없이 끝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설탕과 소다를 가지고 한 마리의 흥룡을 소환할 수 있었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사실 궁금한 내용을 좀 저희가 담아보려고 했었는데 좀 내용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서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다가 제가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흥룡 소환 실험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이런 거 궁금합니다 하시는 것들도 댓글 달아주시면은 다음에 영상에 찍어볼 테니까 꼭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아, 끝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흥룡!